안녕하세요, 무룡이에요. 오늘은 저녁 늦게 한번 나와봤어요. 제가 유일하게 연락하고 친하게 지내는 태국인 친구가 한 명 있는데 항상 일이 늦게 끝나가지고 만날 시간이 없었는데 오늘 늦게는 끝나지만 밤 12시가 넘어서도 하는 야시장이 있어서 자기 그곳에 간다고 같이 놀려면은 오라 그래서 한번 이렇게 영상 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거리도 좀 있고 교통편도 좋지 않아서 역시나 외국인이나 한국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어요. 그럼 어딘지 어떻게 생긴 데인지 한번 같이 가보시자고요. 늦은 시간이에요. 고고싱. 광 무룡이에요. 와, MRT 핑크라인 처음 타보는데 자리 신기하게 생겼네요. 이제 제가 원래 가려는 목적지는 다음역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온 곳은 MRT 바차라폴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면은 제가 오늘 가는 목적지 야시장이 있습니다. 그럼 빨리 일단 가보시죠. 와, 여기 야시장 도착했는데 와 장난 아닌데 안쪽을 보니까 이거 오늘 또 제대로 구경하고 먹고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와, 오늘 제가 온 곳은 리안 두안 나이트 마켓 이곳이고요. 와, 이곳이 지금 새벽 2시까지 한다 그래요. 그런데 와, 지금 제가 봤던 야시장 중에 제일 뭔가 희양찬란하고 여기 앞에 뿐만 아니라 저기 끝에까지 뭐가 있는데요. 한국 태국기도 걸려있다. 와, 진짜 태국은 야시장이 야시장마다 특색도 다양하고 대단한 것 같은데요. 와, 나 혼자 먼저 이렇게 구경 다 하면 안 되는데. 이쪽도 먹을 거에서부터 사람들도 와 평일인데도 엄청 많은데요. 여기 한쪽으로는 이렇게 맥주 마실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앞에 라이브 공연하는 밴드들. 와, 솔직히 여기는 좀 놀랐다. 뭐라 할 말이 없네. 너무 괜찮아서. 다른 야시장들보다 조금 더 오래 하는 새벽 2시까지 하는 야시장인데 그래도 이렇게 활발하게 지금 시간 11시거든요. 밤 11시까지 이렇게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야시장입니다. 와, 센터를 지켜주는 이런 탑도 있고요. 지금 여기 리안두안 나이트 마켓이 10주년 됐나봐요. 여기 10주년 써있네요. 그런데 너무 잘 돼있다. 저는 좀 작은 야시장으로 늦게까지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와, 전혀 저의 생각과는 다른 규모의 야시장입니다. 와, 야시장 전경 장난 아닙니다. 너무 멋있다. 짠, 짠. 오늘의 친구 오이하고 왔어요. 이제 도착했네요. 아, 지금 바빠 일 막 끝마치고 와서 그럼 같이 야시장 구경 한번 해보죠. 아, 그런데 지금 시간이 이렇게 늦었는데도 사람들 미어 터지네요. 역시 여자는 액세서리. 트라이. 확실히 액세서리에 알아보시는 분들이 좀 있네요. 진지하게 고르는. 베리 심플. 베리 심플. 굿. And better. This is better. Very, very simple. Very small? Small? Yeah. Here? Here? Too big. Here? It's okay?
심포. You wearing this and pickle up. 야, 야, 요런 여자 여자 나풀 나풀 이런 거 좋아해요. 오. 음식점들이 막 닫아가고 있어가지고 밥부터 먹고 한 바퀴 돌아볼게요. You delicious food introduce me. Delicious food. 아? No fat. No fat. 아, 역시 살찌지도 않았는데 살쪘다고 얘기하는. Sushi very my easy, but cheap special food. 다음번에 우리 친구가 타투샵하고 가족 노래방 그런 데도 한번 같이 소개해 준다고 얘기했으니까 약속. 오케이. 뭐 이쪽에도 뭐 액세서리들이 많다. 얘도 귀여운 거 많다. 야, 요거 요것도 요것도 나쁘지 않네. 이거 여기 트라이. 응, 줘. 아, 열심히 쇼부 중이에요. 얼마 해줄 수 있어? 얼마까지 해줄 수 있는데요? 얼마면 돼? 얼마면 되겠어? 응? 어, 귀엽다. 새로 온 거. 아! 이게 배럴. 아, 배럴. I like it. 超来哈，送我高兴的。요 one more try 이렇게 다시 한번. 어 괜찮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굿. 예쁘다. 쏘이. 감사해. 고마운 선물로 제가 이거 하나 사주려고 그래요. 지금 계속 미안해가지고 아니다 더 돌아보자 막 그러는데 제가 그냥 사라 그랬습니다. 이 친구. 11시 넘어서 일 끝나고 이렇게 제가 맨날 이거 찍을 거 뭐 있나 고민하고 있으니까 여기 소개해 준 거예요. I don't understand. 굿. 아, so cute, so cute. 감사합니다. 와, 이쪽에는 동물 코너. 오, 야, 여기도 뱀들이 이렇게 또아리를 두고 있는데, 오, 흰색. 와. 오, 야, 여기. 안녕. 안녕. 이야. 요거 봐봐요. 거북이에서부터. 한쪽 편에. 오, 저기 못 가겠다. 무서워. Scare. 이야. 돼지도 있고. 와, 우리는 분명 지금 시푸드를 먹으러 가고 있는데. 시푸드는 못 찾고 지금. 딴 거에 정신 팔려서. 그, 병원 나차다 이거. 새우하고 오징어하고 막 믹스해서 확 구워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뭔지 몰라서 이름을 물어봤더니. 꿍탕. 아, 오케이. 꿍탕. 나, finish. 나, 쭘쭘. 찜쭘. 찜쭘. You like? 찜쭘? Yes, okay. 오케이, 찜쭘. 고고. 오. 찜찜 한상 거하게 나왔어요. 제대로 된 찜찜을 한 번도 안 먹어봐가지고 와, 오늘 처음 먹어보네요. 원래 이 아까 전에 그 해산물 믹스 된 거 먹고 싶었는데 시간이 늦은 관계로 찜찜 아이고 거하게 한 끼 먹어보도록 할게요. 와, 맛있겠다. 그런데 야, 한번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요 쿡 프라이 유쿡 쿠킹. 짠짠짠. 아.
When you meet me, teach me one or two word Thai. 전깨요. 못깨요. 마오 마오 마오. 와. 오. 아직 부글부글 끓지는 않는데 오 많이 들어가 있다. 끓을 때까지 잠깐만 기다릴게요. 쿵. 와 이렇게 많이 시켰는데 큰 상 하나가 299바시고 물이 20바트에서 310바트밖에 안 나왔네요. 괜찮네. 아, 잘 먹겠습니다. 와 국물 맛있다. 국물이 땡큐. 와 약간 태국의 그 맛이 살짝 느껴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괜찮아요. 맛있어요. 그런 국물인데요. 와 이거 먹으면 먹을수록 샤브샤브하고 맛이 비슷한 것 같아요. 와 이제 거의 다 먹어가고 마지막 싹싹 긁어먹고 오이와 함께 쇼핑을 마저 할게요. 렛츠고. 잘 먹었습니다. 안녕. 늦게 오니까 그래도 밥이라도 맛있게 먹어서 다행입니다. 가게들이 서서히 다 다가오고 있어요. 아우 덥겠다. 그런데 일할 때 에어컨 바람 계속 세니까 추워가지고 이렇게 긴팔 입고 왔는데 덥네. 나는 다 그게 그거 같은데 신중하게 고르는 이 모습. 협상 결렬. 다른 대로. 아 1시 반이 다 돼가니까 이제 거의 다 닫아가네요. 이제 2시까지라고는 하지만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 없으니까 조금씩 오 베리 쇼 섹시 유. 나 이렇게 짧은 옷 좋아하더라고요. 또 보니까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내는 못 보겠다. 옷 살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왔을 때 이것저것 많이 사가려고 그러나 봐요. 근데 일찍부터 사는 거 골라야 되는데 제가 밥 먹인다고 좀 고르는 시간이 늦었네요. 아 결국 쇼핑에 성공한 저 기쁜 모습. 시간 없는데 이렇게 나왔을 때 뭐라도 사야 되니까 막 재빠르게 서둘러서 득템. 어떻게라도 사야 돼 지금. 빨리빨리 뛰어가고 있어 빨리빨리. 오케이 빨리 I follow you. 아이소 이따만한 지금 쥐가 한 마리 지나가가지고 빨리 없어. 슬퍼하는 한 여인. 오늘 옷 사기는 하나. 강아지 해봐. 이렇게 딱 봐. 이거 셀폰백? 아 핸드폰 가방. 와 유 초이스 투 고민하는 시간. 빰빰빰빰빰 빰 뭘로 먹어. 소다 좋다. 소다. 허니레몬 소다. 잠시도 쉬지 못하고 조그만 시간도 놓칠 수 없다. 이렇게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하루를 바쁘게 보내는 일반적인 태국 학생이에요. 잠시 놓칠 수 없는 여자의 액세서리 욕망. 나도 한 잔 마시고. 시원하다. 와 완전 시원하다. 날씨가 후덥지근해가지고 시원한 거 안 마시다 지금. 와 마지막에 와서 탄산으로 싹 먹어주니까 너무 좋다.
바이 바이. See you soon. 오이 잘가 잘가 잘가. See you soon. 안녕. 아이고 그래도 오늘 고마웠다 늦게까지. 바이 바이. 아이고 갔습니다. 아 집에까지 아이고 145바트 나쁘지 않은 가격. 어이 금방 잡혔네. 이제 돌아가 봅시다. 오늘 여기 리압두안 나이트마켓 오늘 갑자기 일정이 생겨서 나온 건데 와 처음 와본 곳인데 새벽 거의 2시까지 나이트마켓 아직까지도 많이 열려있고 좀 괜찮은 곳인 것 같아요. 구경할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12시 넘어까지 즐길 수 있는 데가 야시장이 별로 없는데 지금 여기는 오늘 보니까 한 1시 반 정도까지는 충분히 재미있게 이렇게 돌면서 재미있게 안녕 1시 반 정도까지는 충분히 재미있게 돌아다니면서 놀 수 있는 곳 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오늘 한번 영상 촬영해봤는데 뭐 재밌는 데 없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오늘 이 야시장 알려주면서 소개해준 오이도 너무 감사하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볼거리 있으면은 그곳에서 또 모룡이 영상 키도록 노력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 더 재미있는 곳에서 뵙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는 오늘 영상 진짜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가자.